모두들 털하입니다. 따란. 지난주에 네 제가 잠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 이거 해보면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뭔 내용이었냐면 자율규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거의 매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수위를 어느 정도에 맞춰야지 이게 잘리지 않을까요? 요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웹툰에 있어서의 심의 뭐 규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걸 생각을 해보다가 내 작품이 있으면 내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저는 작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작품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띠용. 닥터 프로스트를 자율규제위원회 자가진단표로 한번 돌려보자. 네,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보여드리자 우리가. 뭐 좋죠. 네.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요것입니다. 요거 자율규제위원회라고 웹툰 자율규제위원회라고 치면 나오고요.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입니다. 네, 하단으로 내려가면 요 작은 등 그 자가 아, 자가진단표 해보기가 네,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가볼까요? 자가진단 시작하기. 요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웹툰 닥터 프로스트는 몇 세 연령가가 되는지 봅시다. 네. 주제에 관련된 자가진단 문항입니다. 작품의 구체적 표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작품이 다루는 주제와 작품에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유해성 있는 소재를 어떤 가치관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통해 등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하다 이거. 네, 첫 번째, 어린이들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어떤 것 같아요? 약간 미치는 것 같은데. 뭐 미친다고? 이거 어디요? 이게 어디 미쳐요? 인격, 애들의 인격 형성에 진짜 필요한 것만 다루고 있죠. 아, 필요하긴 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체크를 하면 해당된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주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아, 맞네요. 네. 맞잖아요. 이 사람이 네. 되게 여기서 갑자기 작품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범죄, 폭력, 사회의 부정적 현실, 폐륜, 원조교제, 학대, 자살 등의 소재를 지속적이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게 다루고 있다. 지속적이진 않았죠. 하지만 어지간한 건 다른 것 같은데. 나 지속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이기도 해요. 아,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은 범죄 나오고 폭력 나오고 다 나오잖아. 거의 다 거의 다 나오네. 원조교제 안 나옵니다. 네. 폐륜 안 나와요. 네. 학대 나옵니다. 네. 자살 나오고요. 거의 다 나오는데. 이거는 네 인정. 다루고 있다. 밑에 그럼 밑에 다루고 있다가 체크죠. 지속적이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게. 그리고 아래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 맞네요. 자, 갑니다. 다음. 어이가 없네 내가. 다음은 폭력성에 대한 자가진단 문항입니다. 작품에 드러난 사실적 또는 비사실적 폭력이 얼마나 잦은 빈도로 표현되었는지를 등급을 통해 등급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면 사실체, 일반적으로 극화체라고 부르는 것, 비사실체, 일반적으로 만화체, SD체라고 부르는 것, 비사실체 캐릭터의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과 상해, 유혈, 신체 훼손 등의 표현이 비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저 이거 아니죠? 아니죠. 네. 사실체죠. 네. 그리고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이 없거나 매우 경미하게 묘사되었다. 전 이쪽 아닙니까? 폭력은, 네, 폭력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저는 안 나옵니다. 네. 폭력은 잘 안 나오죠. 정신적 학대가 나오지. 그냥 이게 피가 튄다 정도만 표시를 하지. 네. 네. 그리고 상해, 유혈, 신체 훼손 등이 강조되지 않고 그렇죠. 낮게 표현되었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나 왜 이렇게 부심부리니? 성폭력이 전체 맥락상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다. 성폭력 나오나? 닥터 프로스트에 성폭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 네. 부분 거의 없어요. 네. 나오더라도 암시적이었던 네. 것 같아.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다. 없으면 이거 체크하는 거야? 오, 그러게요. 안 체크 안 하는 거죠? 네, 체크 안 하는 거죠. 아, 없었다. 네. 왜 이렇게 전투적이니 나 지금. 아, 이거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다가 체크 맞는 것 같은데? 네, 체크가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요? 네네네. 아예 표현이 없는데 나는? 거의? 만약에 있다면 암시적으로 아, 표현한다. 지금 여기 안에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서는 저게 맞죠. 2-3은 체크가 맞죠. 신체 그치.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폭력,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등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게. 어? 근데 이것도 좀 어렵네. 신체 부위, 도구 등을 물리적 폭력과 학대, 살상 지속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죠. 그쵸? 구체적이긴 하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사실적으로 묘사된 그림 스타일에서 신체 부위, 도구 등을 이용한 근데 비사실적이면 아예 비사실이 아니니까 네. 저 넘어갈게요. 네. 상해, 유혈, 신체 훼손 등 동반 신체 뭐 물리적 학대 기속적이면 노골적으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네. 저 나는 4개를 막았다. 좋네요. 선정성에 관련된 부분 자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체 맥락상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이 표현되었다. 예술, 과학,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 그거 나오잖아요. 그 뭐지 미켈란젤로 이거. 그건 자연스럽다. 아, 나오네. 네. 성적인 내용과 무관하며 전체 맥락상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만 표현되었다. 이거 맞지? 맞죠. 네.
일상 상황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 수준. 아 이거는 껴안는다 아주 정도? 낮은 수준이지. 껴안는다? 네, 유치원생 수준이지. 낮지. 가벼운 수준의 성적 내용과 신체 노출. 자극적이지 않고 간결하죠. 아예 안 나왔어 나. 네. 근데 아. 이거 자극적이지 않고 간결하게 껴안는 거 정도는 자극적이지도 않고 간결하잖아요. 가벼운 수준의 성적 내용도 안 나왔는데. 안 나왔죠. 거의 네. 아예 안 나왔다. 아예 안 나왔죠. 게. 자극적, 지속적, 구체적, 자극적 이것도 네. 아예 없었어요. 네. 어? 성적인 행위가 있으면 암시하나 자극적, 구체적, 지속적,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아니 둘 다 아니에요. 네 아니죠. 어. 다음은 언어. 아 언어 좀 언어 좀 어렵다. 언어 나 좀 겁난다. 경미한 수준.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이거. 경미한 수준의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거. 그렇죠. 가족이나 타인과 인간관계 일반적인 식사 언어 분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쵸. 비속어, 욕설 등이 반복 지속적으로 등장하지 않아서 언어 폭력 요소가 과도하지 않습니다. 제 거. 과연 그런가?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아 이게 되게 애매하네요. 아 근데 반복 지속적으로 등장하진 않죠. 네네네. 그 주인공 일단 하계체와 네. 하우체를 씁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학술적인 네. 언어를 쓴다고요. 맞네요. 맞네요. 차별, 비하, 인권 침해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어 언어 폭력 요소가 있다. 이거는 아니죠. 네, 맥락상 아니죠. 네. 반대죠. 네. 자극적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 아니죠 이것도. 정서적 인격적 모욕감 수치심. 반복 지속적 사용. 아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약물. 아 약물. 음주 흡연 장면이 네. 없거나 낮은 빈도. 그리고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 표현되지 않았다. 저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네. 10년 연재하면서 네. 음주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세 번? 두 번? 세 번 나와요. 1회에 동안. 나오잖아요, 근데. 아 주인공이 바텐더지. 주인공이 바텐더네. 술을 팔잖아. 어. 야, 아주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10년 동안 몇 번 안 되니까. 주인공이 바텐더야. 네. 이거는 전체 비중으로 이거. 이거는 전체 비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 연재했는데 세 번 나왔어. 네네네. 근데 3화짜리에 세 번 나왔어. 이거랑은 좀 다르죠. 네. 자, 기타 유해 물질 등 맥락상 꼭 필요한 경우에 간헐적으로 등장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심지어 의사가 처방한 거잖아 이거는. 네. 충분하죠 이거는. C3 그리고 약간 그 마지막 시즌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약물. 네. 그거 잠깐 나오죠. 그렇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복 지속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음주 후배 장면이 이거는 뭐 아 원래 제가 김창규가 네. 담배를 물고 산으로 그리다가 안 했거든요. 일부러. 네. 이거 제가 피해갔어요. 네. 저 아니고 마약 불법 등 이런 장면이 아예 표현이 안 됐거든요. 저는. 네네네. 이것도 아니죠. 반복 지속 표현. 이거 여기 점점 세지는 거구나. 그러네요. 점점 세지는 거네. 구체적 사실적으로 그러네요. 아까 2-4를 해제를 하라고요. 2-4. 이전으로 가볼까? 이전으로. 2-4를 해제하라고. 여기 빼야지니까. 아 그러네. 아유. 다시 보니까 알겠네. 아, 그러네. 네 맞습니다. 이분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아 아깝네. 아 큰일 뻔했네. 감사합니다 뚜따님. 사행성. 사행성. 실제 통화되신 물건 합법적 보상을 걸고 내기하는 장면이 없거나 있더라도 비사실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진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완전 세게 해야지. 그렇죠. 네. 목숨 걸고 그렇죠. 도박하는데. 두 번 체크해야. 세 번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난 없습니다.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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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네. 실제 통화를 이용하지만 등등등등등. 도박은 없죠. 도박은 없죠. 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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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도박 쪽은 아예 없네. 아 도박은 아예 없네요. 아예 없네요. 네. 아예 없네. 자신만만. 모방 위험. 겁난다 이거. 학교 내 집단 폭력, 따돌림, 비행여행 등의 표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다. 아, 어렵다. 시즌 마지막 시즌에는 네네. 약간 걸리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긴 하죠. 그 이주민을 네. 대상으로 네. 동네 아이들이 그쵸.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해코지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근데 전체로 보면 그건 마지막 시즌에 한정된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한화 나거든요. 아 임팩트에서 그렇구나. 이건 거, 예, 이건 것 같습니다. 음주 규제 약물 자해 및 자살 등이 아 자해 및 자살 용문이 있죠. 네. 그 송설 에피소드. 그쵸 있죠. 그리고 좀 길죠. 좀 길죠. 네. 필요한 경우에 정당화되지 않고 정당화되진 않았지. 사실적이지 않거나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다. 아 이 부분이 약간 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7-3은 여기 그러네요. 반복도 있고 조장하거나 반복되거나 아니죠. 네. 묘사되어 있으나 조장은 안 했고요. 반복적이진 않았습니다. 그쵸. 여기다 하는 게 맞네요. 맞네요. 이거 어렵다. 범죄 수단과 흉기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 정당화되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거나 간접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렇죠. 요건 저 이쪽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기타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사립 탐정. 불법 사립 탐정? 불법 사립 탐정? 김창규 아니야? 김창규인데? 불법 사립 탐정. 잠깐만. 이 사람 기자긴해요. 기자니까. 네. 그래도 모방 위험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 모방 못해요 그거는.
예. 네. 그치. 일단 기자, 엄청 프로페셔널한 기자니까. 그거 모방하려면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뭐. 네. 아무 요구 다 해야 되니까. 네. 구체적이고 반복적 아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니죠,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아니네요. 네, 다, 다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니까. 네. 자, 다 다음은 차별입니다. 네. 종교, 성별, 성적 지향성, 인종, 민족, 장애, 직업에 대한 비하적이거나 차별적인 내용, 악의적이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잠깐만. 그렇죠. 그런 네. 겁니다. 차별적 내용이 전혀 없거나 창 명백히 차별을 부정하기 위한 경우에 경미하게 포함. 시즌 4에서는 네. 많이 나오는데 그쵸. 그 목적이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한 거죠. 여기인가요?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작품 내에서 명백한 잘못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직접적이고 이거죠. 2번이 요거네요. 요거 아니네. 이건가요? 차별을 미워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네. 2번과 3번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저 2번 3번 같이 해야 돼요. 네네네. 무서운데 좀? 그러게요. 네. 아 무섭네. 여러분 닥터 프로스트는 과연 몇 살인지. 말이 안 돼! 아 이게 그거였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주제에서 18금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주제가? 네. 이거 주제 맞네. 네. 주제가 18금이네. 네. 주제에서 뭘 잘못 체크한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뒤로 가기가 없어. 뒤로 가기가 없어. 야 다시 하고 싶어. 나 다시 하고 싶다고. 아, 주제에서 뭔가 잘못 체크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나머지는 12세 네, 12, 전체 12, 12 요게 15인데 네, 한 15금 정도 나오겠네요. 주제가 제 마지막 시즌이 네. 혐오 범죄, 혐오 테러에 맞아요. 대한 걸 다루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그거 생각하다가 그걸 체크해 버린 것 같아. 안녕하세요. 19금 만화가 이중범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고요. 네네네. 이거 맞으면 이걸로 무조건 하세요가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걸 해봤더니 이 정도로 나왔는데 저희 만드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네네네. 이게 이걸로 이거 정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가 스스로가 네. 스스로 내 작품의 위치 정도를 한번 감잡아보기 위해서 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내가 지금 이 작품에 매몰되어 있음으로 보이는 것 간의 간극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있는가는 각자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내 만화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수위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정도를 기준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좀 따져볼 수 있는 즉 혼자서 그 수위를 조절할 만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저는 해볼 만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 자율규제위원회에서 만든 자가진단표가 정말 대단했던 게 뭐냐면 업계 전체에서 모든 컨텐츠 업계 최초로 차별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컨텐츠 업계에서 처음으로 그냥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 하는 첫 번째 사례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영화, 뭐 드라마, 방송 뭐 소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저 정도의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낸 게 웹툰 쪽이 처음이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이런 건 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몇 년 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을 해나가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고요.